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관점으로 보면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목사 아들이면 뭐합니까? 저는 목회자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즈음에 저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팽배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과연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때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척 했기 때문입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흉내만 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억지로 웃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1분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도라는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편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삶이 정말 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공동묘지에 가면 너무나 고요합니다. 누구도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이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니 그분만 따라 살기만 하면 되니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왜 나만 죽어야 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